플라톤이래 서양 철학에서 이성이란 다른 동물과 구분되는 인간의 고유능력으로 규정되었다. 계몽주의 이후에도 이성적 사고는 인간의 지식을 개선하고 더 나은 결정을 내리게 하는 수단으로 여겨졌다. 하지만 논쟁론자들은 이런 고전적인 세계에 반기를 프랑스 장립고용소의 인지과학자인 벤스 버버 박사와 베이펜스의 결과에 대한 유고머시아 철학교수 공동연문에서 이성적 사고는 순전히 사회적 현상이다. 우리가 무시했을 때 섣불리 나보게 새롭게 갖고 있다.